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직원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인정입니다. 네, 자, 어느새 여름 더위가 물러간다는 오. 절기 처서가 지났습니다만 어? 무더위는 계속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그래도 비가 오고 나서 무더위가 좀 한풀 꺾인 것 같죠? 네, 네, 참 열대야의 무더위가 계속 기승을 부리다가 그래도 이제 벌써 날짜상으로 네. 8월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이제 9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직원부 아나운서는 9월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9월은요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우리 창사가 있잖아. 아. 창사 특집을 준비는 하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9월 뭐 준비 따로 할 게 있나요? 아주 예. 워커홀릭 같은 답변이었네요. 아, 그런가요? 9월에 준비해야죠. 왜냐하면 네. 9월은 새해거든요. 새해요? 네. 그건 뭔 새해예요? 소리예요? 우리나라에는 네. 네 번의 새해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번이나 있어요? 그렇죠. 신정, 구정, 3월, 9월. 이 3월과 9월은 왜 새해냐. 새로운 학기가 또 학생들한테는 시작이 되잖아요. 새 학기도 시작되는 만큼 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해 목표들 다시 한번 도전해보기에 참 좋은 계절인데 네.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9월. 새로운 새해가 네. 남아있잖아요. 저는 구정, 신정 다음에 인정인 줄 알았어요. 아니죠? 자, 장인정 아나운서가 얘기한 것처럼 시청자 여러분들도 8월을 잘 보내고 또 9월을 미리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은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나와준 정현진 PD와 함께하도록 네.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현진 PD, 발 PD. 예. 또 제가 현장 전문 발롭 뛰는 네. PD 정현진 아니겠습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반갑네요. 지내셨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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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제가 특별히 드라마 촬영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잠깐만, 드라마요? 네. 아니 근데 워낙 제주가 뭐 영화나 드라마나 촬영지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정현진 PD가 드라마 촬영 현장에 갔다 왔다? 혹시 드라마 연출을 맡으신 건가요? 아하, 제가 메가폰을 이번에 잡은 것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배우 그러면? 배우 가능성은 있었죠. 네. 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네, 제주시 봉계동에서 특별히 드라마 제작을 했다고 해서요. 제가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어떤 배우분들이 열연을 펼치셨을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7월 제주 MBC에서는 제주어 드라마 제작을 위한 도민배우 2기 오디션이 열렸습니다. 연기에 진심인 많은 제주 도민들이 지원을 해서 재미와 감동 가득한 연기를 펼쳐 보였는데요. 예, 알았습니다. 아니, 끼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드디어 합격자 발표 날. 1호 똘똘 뭉친 30여 명의 도민배우가 탄생했습니다. 이게 지금 효과음이 아니죠, 지금? 웃음 소리가 아주 넘치네요. 드디어 꿈을 이뤘습니다. 같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와, 현장 분위기 너무 좋다. 제주 MBC! 제주와 드라마! 50남 3층들! 그럼 저와 함께 제주 드라마 첫 촬영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고즈넉한 정취 가득한 제주시 봉계동. 드라마는 이 마을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아침 일찍부터 첫 촬영을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제 촬영장인가요? 그럼 먼저 배우 대기실로 가볼까요? 마을에서 제공해주신 시원한 대기실에서 다들 연기 연습에 매진하고 있었는데요. 대기실 분위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고사 잘 지내야. 마침 드라마가 잘 되라고 고사떡을 가져온 인자 삼촌 덕분에 대기실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합니다. 그래도 첫 촬영이라 그런지 현장엔 긴장감이 맴돌았는데요. 전혀. 저는 연기의 연자도 모르고 그냥 말 걷는 것만 좋아하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연기할 때도 제일 걱정된 게 말이 너무 하분한 이거 막 대사도 그대로 제대로 안 주고 막 애드립을 해보면 어떤 거 없고 막 그것이 제일 걱정은 되는데 피디님이 경혜도 된대는한 가벼운 마음으로다가 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큐사인이 떨어지고 연기에 몰입하는 배우 최인경 씨. 긴장한 기색 없이 첫 촬영을 무사히 마칩니다.
이번엔 다음 장면을 준비 중인 배우들을 만나볼까요? 기분이 어떠세요? 아, 조금 긴장되고 아무래도 첫 촬영이다 보니까 행여 대사를 잊을까 봐 손에서 대본을 놓지 못하는데요. 이때 배우들에게 기운 팍팍 불어넣어주러 온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동인 배우 1기 선배님들입니다. 아, 그러네요. 낯익은 분들이 많이 오시네. 좌영국 리포터도 응원을 왔고 대기실은 어느새 훈훈한 분위기로 가득해졌습니다. 아이고, 저는 1기에서 제가 제일 노장이라 가지고 했는데 2기에 오니까 오라버님들이 있어서 너무 짓궂은다. 내가 막내된 기분. 우리 2기 화이팅! 2기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작품 많이 많이 남기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용신사 선수님 화이팅! 응원차 온 1기 배우들이 카메오로 우정 출연을 하면서 촬영장의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는데요. 다들 연기가 아닌 진심으로 이 시간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노래자랑 현장입니다. 이야,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네. 오. 조용할 틈이 없었어요. 이번엔 다들 식사를 하시는가 싶더니 식사 장면을 촬영 중입니다. 봉계동 마을 어르신분들도 배우가 되셨네요. 아니, 김성홍 씨! 이때 김성홍 MC가 깜짝 등장해 리포팅을 시작합니다. 아, 지금 이곳은 제주어 드라마 촬영 현장입니다. 직접 알아보면 지난번에 이기리가 새로 탄생이 됐는데 그때 저는 이제 심사위원이었죠. 제 손으로 직접 뽑은 분들이 또 여기 현장에 배우고 와 있고. 역시 듣던 대로 MC계의 전설답게 말이 청산유수입니다. 그때 한 배우가 촬영장 밖으로 나오는데요. 이기입니다. 이기. 분여 회원입니다. 분여 회원. 예. 분량이 좀 많은가요? 어수다게. 이거 분량이 어서. 나 어떤 분여 회원 원계 원. 그래서 나 우리 처방에 저 젤 갖다 주려는 게 젤 받아서. 이게 남편분이십니까? 저 상관없죠. 어떤 거네 요망진 저 삼촌하고. 아이고. 요번에 저 우리 부인께서 도민 배우에 합격했다고 하실 때 어떠셨습니까? 기분이? 안 될 줄 알았죠. 안 될 줄 알았다. 막상 되니까. 막연하네 또. 주변이 잘 나왔어. 공무원이시죠? 어떻게 알았어? 네, 공무원이시죠? 공무원 아니면 선생님이라고 딱 보면 알아요. 네, 딱 공무원. 촬영이 재개되고 성홍 MC도 카메오로 출연을 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연기인지 진심인지 반가운 마음에 덥석 성웅 MC의 손을 잡아보는데요. 자, 그러면 잠시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이고, 삼촌! 나 이것만 먹어. 그래, 일을 안 푸다 해. 아이고, 어디 십니까? 저기 산들에 가시는 거나 무슨 왔어? 저기 낭돌 우틀에 뿌리 내린 거, 베르샴피에. 아이고, 개난 이거 이게 너 수치로 폼인 줄 알았지나, 이거. 너 그럼 이거 마시면 이장 되는 거라 잉? 에이치, 수 이장님이 아쉽소. 엄마가 아까 저기 나 홀로 나가서 사진 찍었다고 했잖아. 지은이는 어떤 공부 잘 탐이시냐? 봐봐, 앞에 이건 무슨 생야단이냐 이거. 우와, 정리! 맨날 여기 치와도 영 추접해난 거구나, 게? 딴 동네서 니깡 여모가 되는 소리 나 홍보식 들어봤지만은. 기본 오빠 아니? 딱 웃음이가. 지금은 9월이라 내 시켜라 좀 거들먹거리는 거 보다 이거 도둑 만나면 어떨 것까? 아 도둑이 형 뭐 싸우기라도 할 것까? 도둑이야! 아이고 이거 왜 감 떨어질 뻔했지 이게 아들이 형 며느리 형 일로 온댄 맛이 아이고 옛날에 나 좋다는 그 수민이 만날 걸게 아 이거 못해 먹지 내가 안 해 난 네 엄마랑 살 거 야 이보라 아빠 나 10만 원만 야 이거 할머니 저 한국말도 아니고 네 손에 할머니는 이런 거 다 아는데 눈 낫돌이고 난 두 어머니야 바라시냐 마수다 촬영을 하고 오셨어요? 예 맞습니다 아까 떨고 계셨던 언제나 이 첫 촬영은 뭔가 떨림이 있고 좀 긴장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표정이 한 개 편해지셨네요 네. 긴장이 굉장히 많이 풀리신 느낌이에요 예, 한번 하고 나니까 이제 잘해야겠다 이제 좀 해봐야겠다 예, 그런 게 좀 생기네요 앞으로 남은 신들 좀 어떤 데 좀 중점을 둬서 해봐야 되겠다 남은 신들을 좀 즐겁게도 하면서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조금 아픔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또 감정은 정확히 체크해서 좀 정확하게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작품 다시 나는 첫 작품 저에겐 예 이제 기회가 된다면 너무 좋겠고 제주도가 그래도 저에게 이런 희망을 주었죠. 예. 예. 배우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국민 배우가 됐기 때문에 좀 이 순간을 정말 즐기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너무 설레요. 뭐 기대도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한다는 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도 되고 긴장도 되지만 설렘이 더 큰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약간 코믹한 캐릭터로 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직 이게 안 끌어올라오네요. 그래가지고 좀 긴장되는데 그래도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또 실전에 좀 강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마누라 화이팅! 사장님 화이팅! 화이팅! 2기 도민 배우들의 열연과 1기 도민 배우들의 카메오 출연 그리고 마을 주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드라마를 만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상가집에서 이거 하시면 될 말이구만. 상가집에서 이거 하시면 될 말이구만. 무엇보다 촬영 장소를 선뜻 내어주시고 도움을 준 공기동 마을회 덕분에 무사히 촬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 우리는 이렇게 승낙한 거는 우리 봉계동을 보존하고 우리 봉계동을 외부에다가 알리고 싶었고 지금 현재 우리 지금 현재는 우리 지금 문화 아, 봉계동 문화체육센터를 홍보하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승낙했습니다. 우리 봉계동은 제주시 19개동에서 두 번째 큰 마을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봉계동에 보면 마을이 아주 이뻐요. 둘다 옛날 향토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보존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좀 봉계동을 좀 환하고 좀 깨끗한 마을로 좀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도 오시는 삼촌들이 계세요? 예. 그래도 삼촌들하고 어르신들하고 상부상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심난 삼촌들 화이팅! 제주에는 친족 계보와 상관없이 삼촌하며 성별 불문하고 이웃 어른들을 부르는 정겨운 호칭이 있습니다. 제주를 지탱한 공동체 문화와 제주의 오늘을 있게 한 그 중심에 바로 우리네 삼촌들이 있었는데요. 희미해져가는 제주 문화를 되살리고 정겨운 이웃들의 이야기를 담은 제주어 드라마 용심난 삼촌들. 우리네 삼촌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올가을 방송될 용심난 삼촌들 많이 기대해주세요. 아유 고생 많으셨네요. 열연을 펼쳐주셨어요. 네, 이 제주어 드라마 미리 보기를 보다 보니까 더 궁금해지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제주어의 맛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드라마라서 네.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작진이 원했던 것도 바로 생활 연기였다고 네. 해요. 오디션에서 좀 중점적으로 봤던 것들도 전문 연기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생활 연기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소화해내느냐였다고 네. 해요. 네. 자연스럽게 소화를 해냈느냐, 이게 키포인트인데 아무래도 이게 아까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만 지난해에도 저희가 그 가문잔치 할 때 도내 방송사 최초로 공개 모집을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올해도 공개 모집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화면에 잠깐 나왔지만 그 오디션 그 현장의 열기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대단했죠. 네. 그리고 지원했던 분들이 다들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이웃분들이셨어요. 2기 배우 분들도 좀 다양한 꿈과 또 사연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셨는데 연극 배우를 하시다가 꿈을 접었다가 8년 만에 다시 이제 제주에서 제주어 드라마로 꿈을 재개하신 분도 계셨고 또 한평생 귤농사만 지으시다가 그 한을 좀 풀기 위해서 따님과 함께 모녀가 지원한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이번 제주어 드라마가 정말 그 꿈을 다시 한번 펼치게 할 수 있는 소중한 네. 기회네요. 우리 제주 도민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만난 우리 2기 도민 배우분들 모두가 아주 열정부자셨고 또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는 그런 설렘, 기대, 또 한껏 들뜬 분위기 이런 것들이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네. 네. 저는 또 인상적이었던 게 뭐 열정이나 이런 거는 정말 어느 연애 드라마 현장 못지 않았는데 좀 색달랐던 게
그 따뜻함이 보였어요. 막 떡도 아까 푸짐하게 나눠 네. 드시고 네. 인상적이었어요. 네. 고사떡을 해오신 우리 인자 삼촌뿐만 아니라 달걀을 삶아 오신 분도 계셨고 또 치킨에 밀크티에 또 야. 아이스크림까지 한 가득 이렇게 사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네. 긴장된 촬영 현장 분위기도 있었지만 또 한켠에서는 소풍을 온 것처럼 굉장히 즐겁게 모두가 즐겨주셨습니다. 네. 네. 보니까 2기 이 제주어 드라마 도민 배우분들의 어떤 열의도 느껴지지만 1기 배우분들이 함께하셔서 더욱더 의미 있는 현장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무엇보다 아까 마지막에 나온 그 마을 그 회장님 있잖아요. 예, 네. 마을 회장님이 이 마을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크시지만 네. 마을을 알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신 것 같아요. 네, 정말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네. 이때 촬영 현장이 정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여서 정말 더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을에서 출연자분들 대기하시라고 공간도 마련해 주시고 또 시원한 음료도 제공해 주시고 하면서 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당장 달려와 주셔서 큰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봉계동 마을의 양철우 회장님을 비롯한 마을 주민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와, 수상소감인 줄 알았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 이 용심남 삼촌들이 대체 왜 화가 난 건지, 왜 발끈한 건지 그 내용도 네. 참 궁금해집니다. 기대돼요. 네. 정말 이 드라마가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일단 촬영은 모두 마쳤고요. 네. 올 가을에 제주어 드라마 용심난 삼촌들 방영됩니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만감부. 네. 네. 정현님 PD가 오늘 네. 제주어 드라마 이 용심난 삼촌들의 촬영 현장을 다녀왔는데 정말 너무 간만 본 것 같아서 정말 기다려지고 언제 나오나 막 기다려지는데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빨리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드라마가 아주 멋진 작품으로 여러분께 찾아갈 때까지 잘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코너는 TV와 라디오의 만남이죠. 제주 MBC 라디오 제주시대 시사 전망대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슈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시사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김동연 제주민회총 이사장 그리고 부상혜 변호사 두 분과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8월 24일입니다. 예, 8월 24일이 굉장히 또 중요한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분부터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를 시작했고요. 그런데 왜 방류 시기가 지금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왕설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두 분께서는 제주의 지성으로서 왜 방류를 이 시점에 선택을 했을까라고 짐작을 해본다면 뭐 나와 있는 얘기들이 좀 있으니까 종합해서 박사님 뭐 할 말 있으시죠? 아니 그러니까 8월 그 전에 일본 언론에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소위 말하면 제대로 된 보도가 나온 게 쉽게 좀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인접 국가의 어떤 반응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 아 일본 내에서. 네, 일본 내에서. 그래서 일본 내에서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떤 그 특히 해양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 내 여론이 좀 더 악화되고 있는 뭐 이런 상황들도 고려가 됐다. 예. 뭐 이런 보도들도 있고. 예,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기시다 총리가 뭐 인근 지역 방문했다가 뭐 도쿄로 긴급하게 오기도 하고. 예, 예. 그래서 아마 그 일본 내에서 여론이 일종의 변화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추이들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아, 이 얘기는 제가 조금 이제 좀 더 첨언을 해드리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으로는 도쿄전력이 이걸 바다에 방류하려고 하는 이유, 뭐 도쿄전력이 이제 좀 국유화돼서 일본 정부가 됐습니다만은 가장 싸기 때문에 하는 네, 그렇죠. 거다라는 네. 거는 뭐 우리는 알고 네. 있었던 건데 일본 내에서는 의외로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네.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잘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고 그게 요즘에 또 최근에 일본 네, 내에서 보도가 됐다. 그러다니까 이제 뭐 방류와 관련해서 반대 여론이 굉장히 좀 또 역전됐고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일본 정치 상황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예. 일본의 정치 상황이나 언론 지형이라고 하는 걸 마음에 감안한다면 변호사님 또 왜 8월 그러니까 그 뒤에 할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했느냐? 이 측면에서는 일본 내부의 사정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주변국의 그 반응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결정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예, 예. 근데 도쿄 전력이 하루라도 빨리 방류를 해야 예. 그래야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용량이나 이런 측면들도 고려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방류하고 싶어 했었잖아요, 사실. 예. 그런 측면에서 방류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일본 내부의 사정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아니 얼마 전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었잖아요. 그리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미 다 얘기가 되고 이제 각국 정상들에게 다른 나라 정상들에게 얘기를 하고 이제 날짜가 정해진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왔었고 일본 내 보도는 오늘 좀 일본 내 보도들을 저희가 많이 인용을 합니다. 방류 전후로 이제 뭐 그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한국 내 비판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 이 부분을 좀 배려한 것이다라는 또 보도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국을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좀 판단했을 때 나온 결과가 아니었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한미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예. 조금이라도 그 고려했다면 예. 오히려 지금 방류 안 하겠죠. 조금 더 있다 방류하겠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예, 예. 어떤 이제 이슈가 이슈몰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예. 일정한 시간 정도가 지날 때까지 희석이 될 때까지 다른 예. 이슈가 나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배려했다는 말하고는 그 상황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뭐 정례화 예, 예. 그리고 단단한 삼각동맹 예.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일본 정부로부터 이런 결정은 뭐 뭘까 좀 속된 표현을 뒤통수를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 한미일 정상회담의 의제가 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아마 이게 의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의제가 아니었던 예. 것 같고 그리고 의제가 아니더라도 한국 내의 여론이나 이런 부분의 우려를 윤석열 대통령이 기사총리한테 정확히 전달을 안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 그다음에 그러고 나니까 지금 중국과 홍콩 등에선 추가 조치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나오는 것이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는 너무 이게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미 그 부분은 우리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그 수산물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서 방사능 조사 검사를 좀 다 하고 있고 예. 심지어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했었고 그 이제 사후 굉장히 대처잖아요. 아 그럼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 통관 절차를 하기 전에 각종 이 검사들을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중국과 홍콩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하지만 그쪽에서는 아마 그 방사능 검사를 하는 기간 예. 시간을 늘림으로써 예. 예, 늘림으로써 사실상 수입을 막는 방식이 될 거라고 좀 봐요. 예. 그러니까 오염수에 의해서 이만큼 방사능 오염이 되었다라는 수치를 제시한다면 그건 아마 국제사회 전체가 예. 일본의 그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재고를 아주 강한 목소리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자료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그 국민들의 불안감을 안심시키는 쪽에 아마 초점을 많이 맞춘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원전 오염수 안전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유튜브 영상을 대통령실 예산으로 제작을 했다 이 얘기 나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예, 좀 중간에 봤습니다. 그 아마 이제 지금 국민들께서 이 불안하시는 분들 예. 입장에서는 이런 정부 태도가 과연 우리나라 정부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대한민국 정부가 맞나? 예. 라고 한 비판이 상당히 높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이 대통령실이 자초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도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예. 뭐 그 내용이 무엇일지 뭐 추측해 본다면 예, 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산물이 국민들이 안심하게 먹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다는 측면이 훨씬 강할 거라고 저는 그냥 추측을 합니다. 예, 보질 않아서. 근데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하는 조치는 예. 결국은 전수조사나 실제로 식탁에 올라가는 그 식품이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그 검사와 그 검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 예. 여기서 저는 올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근데 문제는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또 그 개별 케이스들이 누적되기 전에는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 과학의 영역에서라 하더라도 예. 과학자들 간에 그리고 관련된 논문들도 예. 서로 정반대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은 후쿠시마 산 수산물을 우리가 수입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제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이제 방류되고 핵 오염수 방류된 거 우리 한국 정부가 허용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네. 인정해준 건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뭐냐면 만약에 제가 일본 정부, 일본 총리 수상이라면, 예. 자 이게 기준치 이하의 오염수가 지금 방류되고 있으니 후쿠시마 관련된 수산물도 수입 제한을 허용 수입 제한을 풀어달라라고 예.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 당신네 나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 예, 예. 예. 제주도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 지금 뭐 제주도의 지금 현실이 지금 돼버렸는데 각각 그 짧게라도 1분씩만 얘기 듣고 좀 마무리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제주도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벌써부터 뭐 1년 수산물 찾는 사람이 적어졌다라고 예.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이 있는 거죠. 해녀분들 좀 계속 난리 났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차원에서 이게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좀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산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게 안전성이라든지 예. 이런 걸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만들어야 되고 이게 안 되면 일면 각 광역지자체들과 예. 함께 좀 보조를 맞춰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할 필요는 있죠. 그런데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제주도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예. 상당히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위기에서 기회를 찾는다고 예. 제주산 해산물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예. 제주 우리 뭐 지방자치단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 또 심지어는 우리 제주산 해산물이 수출을 되어서 그걸 예. 소비하는 해외의 소비자들에게 예, 예. 그 점을 어떻게 우리가 어필할 것이냐.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기회는 올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예. 예.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산 해산물에 대한 제주도 자체 내에 뭐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고 예. 또 그런 인력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또 그걸 또 어떻게 또 잘 알려나갈 것이냐. 이게 제주 세일즈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좀 보고 거기에 집중해 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기회가 오히려 올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오늘 각 언론사 인터뷰에 제주 해녀분들 네. 뭐 수산업계 관계자분들 인터뷰가 많이 나오는데 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방류가 이미 시작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30년 걸린다고 하는데 네, 네, 네.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단기적이면서도 또 장기적인 대책도 같이 세워나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참 세상이 어지럽네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에 어제 방류를 시작했죠. 네. 앞으로 40년 동안 또 방류를 할 계획이라고 해서 좀 걱정이 큰데요. 우리가 사실 이 문제를 굉장히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우리 제주는 일본과 아주 가깝게 맞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수산 분야뿐만이 아니고 관광업계에 미치는 피해도 아주 클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이 오염수 방류 시점부터 약 6개월 동안을 경계 단계를 유지하면서 방사능을 감시하는 해역을 기존의 14곳에서 18곳으로 확대를 한다고 하고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새로운 코너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코너명이 제라썰 이더라고요. 제라 이게 도대체 어떤 코너죠? 네, 제라썰은요. 제주 라이프 썰 플레이리스트를 줄여서 제라썰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 제주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의 제주 라이프 썰들이 다양하게 담길 예정입니다. 네, 제가 기대가 되는 게 네. 이번 이 제라썰 코너의 진행을 맡으신 분이 굉장히 유명하시고 참고로 굉장히 미인이시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야기들도 저도... 제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 누구신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나는 오늘도 제주에 산다. 제주에서의 나의 어제는 어땠을까? 또 나의 내일은 어떠할까? 푸른 바다 한가운데 섬 제주, 그리고 나의 일상, 또 흐르는 음악이 만나는 이 시간, 이 소중한 시간을 플레이리스트 안에 담아본다.
제주 라이프썰 플레이리스트 제라썰 그 첫 번째 시간 플레이리스트 1 Let's play. 잘 안 될 때 살짝 참기름 같은 역할? 네. 참기름 같은 역할. 사실 엄마들이 모이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에너지가. 할 얘기 너무 많으시던데. 막 올라갈 때 어떡해. 어, 그거만큼 정말 진짜 이 뭐 우리들은 정말 알고 진짜 시커멓는데 만나면 좋은 친구였네요. Let's play. 우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네요. 제가 이렇게 기획을 맡고 진행을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인데요. 여기서 제가 누구냐? 제주 MBC의 아나운서 장인정입니다. 그리고 굿모닝 FM 제주에서 뿌띠를 맡고 있는 장인정 아나운서라고 합니다. 앞으로 제라썰 총 12편의 플레이리스트가 담길 예정인데요. 소중한 분들과 함께 소중한 플레이리스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마을 곳곳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발로 찾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있어서 마을의 소식은 소중한 뉴스가 됩니다. 오늘 이들은 어디로 찾아 나설까요? 이들의 제주 라이프썰 플레이리스트 지금 바로 재생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맞아서 외도의 라이브솔 강창성님, 구좌 마을 미디어 와들랑의 최정은님과 김보령님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는 미디어 활동가 강창석입니다. 저는 제주도 동쪽 구좌에서 마을 주민들과 같이 마을 라디오를 하고 있는 와들랑 라디오를 하고 있는 최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마을 미디어를 함께 하고 있는 미세스 제주 라디오의 DJ 로사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어쩐지 안녕하세요 하는데 저보다 네. 목소리가 훨씬 좋으셔서 약간 진행자라고 들릴 것 같아요. 아, 제가 출연자예요? 저희 라디오의 진행자이긴 하지만 그쵸. 이 자리의 라디오 진행자. 목소리 너무 좋으시네요.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제라썰 첫 번째 시간으로 모신 이유가 또 당연히 있겠죠. 이 라디오 정말 매력이 어마어마한 매체잖아요. 맞아요. 그쵸? 네,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세요? 모두들의 향수 아닌가요? 옛날에 라디오를 들면서 자란 세대잖아요. 공부도 그쵸? 그렇게 했었고. 근데 나도 누구든지 다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향수를 갖고 충동을 갖고 있는 그런 매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애초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어떤? 동네에 있는 분들이 자기가 예전에 못했던 라디오 방송의 꿈을 뭐 실현시켜주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중간에 어떤 분이 그런 스스로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가 옛날에 이거 하고 싶었고 꿈인데 한번 해보면 안 되냐. 그렇게 찾아왔길래 저희가 직접 가르치면서 방송을 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방송을 했던 분도 있어요. 너무 좋네요. 이 라디오라는 게 약간 그 지속성, 연속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함께하면 정말 서로 끈끈해져서 이게 어디 가지 맞아요. 못하는 네. 그렇게 되는 매체인 것 같은데 또 두 분도 얘기해 주시겠어요? 오늘 라디오 하면은 친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 라디오를 하면서 친구를 만들어준 게 또 라디오이기도 하고 또 네. 제가 혼자서 시간을 보낼 때도 이렇게 함께 틀어놓으면은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주기 때문에 라디오 하면은 제일 되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네. 실제로 저희는 네. 이제 라디오를 하면서 더 친해졌거든요. 아까 끈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정말 끈끈한 관계가 됐고 이제는 뭐 같이 육아도 같이 하고 네 그리고 아침마다 운동도 하고 그렇다고 네, 그리고, 그쵸? 네 그러는데. 그리고 고민도 같이 나누고 정말 친구 같기도 하고 또 인생을 같이 하는 네 그런 사이가 됐죠. 그런 네. 거를 제가 촬영 들어가기 전에 아 저분은 찐친이구나 느꼈던 게 이 셀카 두 분이 셀카 찍으시더라고요. 네. 좀 제일 반응이 좀 좋았던 그런 방송들 있을까요? 생각나시는 게? 통계를 가끔 보거든요. 볼 수가 없는데 네. 통계상으로는 보니까 저희들 그 동네 그 아줌마 두 분이 책을 읽고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책 이스단데 자존감 수업을 읽고 두 분이 얘기했던 건데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자존감 수업. 제 책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책이 워낙에 또 인기가 네. 많은 책이라서 그런가? 그런 것도 같고요. 근데 의외로 그렇게 책 읽고 그렇게 얘기를 들려주는 프로그램들을 아마 전체적으로 말미제도 그렇고 팟캐스트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반응이 좋아요. 네. 우리 와들랑 라디오는 네. 사실 되게 짧게 한 프로그램인데 임팩트가 있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 바로 뭘까요? 구자 파파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구자에 살고 있는 아빠들이 나오셔서 오. 자기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너무너무 그동안 네. 한이 맺혔던 것들 입담이 터졌어요? 네, 완전 다 풀고 가셨거든요. 어머나. 3회 정도 녹음했는데 그거 하고 나서 이제 동네 남자분들이 안 들었던 아빠들도 이거를 듣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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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동네 마을에서 다들 남성분들이 프로그램을 아주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엄마들이 얘기를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남녀들도 할 얘기 많아요. 저도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선생님께서 말씀 잘하실 것 같아요. 누구보다. 근데 수단은 안 떱니다. 아 그래요? 비탈이 무슨. 좀 대박 터졌던 아이템들 저 좀 어떻게 빌려가도 될까요? 프로그램 주제에서도 이렇게 뭐 굿팬 파파 이런 걸로 오 그런 것들이 좀 반응이 네. 좋았군요. 온라인 오프라인 다 좋았습니다. 오 그래요. 네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 시간 여행 과거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어떤 첫 방. 그 첫 방송 때를 참 잊을 수가 없어요. 저 얘기부터 간단하게 하면 저도 굿모닝 FM 제주 DJ를 맡고 있잖아요. 그 첫 방송 때가 아직도 어제같이 생각이 나거든요. 사실 그 첫 방송 때 진짜 이 종이가 막 떨리고 손에서도 막 땀도 나서 종이가 마치 막 물티슈처럼 젖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이렇게 잊을 수 없는 어떤 첫 방송의 추억 얘기해 주실까요? 2016년 1월 26일 날짜를 잊지도, 네. 잊어버리지도 않죠. 그쵸, 맞아요. 네. 했어요. 딱 했는데 편집을 하려고 딱 보니까 소리가 안 들려. 어? 파형이 없어요.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 그거만큼 정말 진짜 이, 어, 우리들은 정말 알고 진짜 시끄럽는데 BGM도 없는데 BGM도 없고 어떡해요? 지금 같으면은 그래도 멘붕? 아, 되니까, 기술을 되니까 어떻게 움직여볼 수가 있는데 그때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재녹음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실수해서 재녹음했다 그러면 내가 또 술을 사야 돼. 아, 안 될 것 같아. 그건 사야죠. 이건 진짜 사야 됩니다. 아, 그래도 그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숨겼어요? 뭐가 있지. 피디님 플러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니들 할 때 마이크를 제대로 안 대고 얘기를 한 것 같다. 아, 여기서 밝히는 비하인드 스토리. 남 잘못으로 살짝 아 이해합니다. 네, 이 워낙 안 그랬다간 지출이 많이 네, 생기니까. 이렇게 달래서 2월 2일에 재방을 했어요. 녹음을 하고 우리가 사이트에 보면 2월 29일에 올라갈 걸로 돼 있는데 네. 한 20일 동안 편집을 공부하면서 편집을 한 거죠. 어머나. 그래서 2월 달에 가기 전에 방송을 업로드 시켰어요. 와. 진짜 네, 대단하십니다. 진짜, 진짜 대단하십니다. 거기 첫 방은 또 어땠나요? 말씀하실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저는 첫 방의 날짜는 기억 못해요. 어 그래요? 네 날짜는 기억 못하는데 그 순간의 뭐 분위기? 맞아 공기, 네, 네. 온도, 네. 습도. 네. 그때 내가 느꼈던 기억, 뭐 이렇게 느낌? 이런 거가 좀 남아있는데. 어떠셨어요? 아, 궁금하다. 초반에는 많이 긴장했죠. 초반에는 많이 긴장했는데 점점 갈수록 좀 수다 떠는 느낌? 맞아요. 네, 수다 떠는 느낌이 있었고 사실 잘 깔아놓은 판에 네, 젓가락 두 개를 목소리를 얹고 네. 그게 또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 네. 잘 얹어주는 거. 그래서 좀 재밌게 방송했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요? 생각보다는 재밌었습니다. 피디님은 근데 또 정작 이게 방송하는 사람은 모르거든요. 이게 원래 카메라 뒤에서 스태프들이 막 혼자 막 진단 빼고 이러는 건데 피디님은 그런 아찔한 저는 이제 첫 방은 저희가 라디오를 하기로 하고 이제 누구랑 같이 할까를 섭외를 먼저 하잖아요. 그때 네. 이제 저희 마을에 올해 사실 삼촌 두 분을 섭외를 해서 이 마을의 곳곳의 숨은 곳을 이야기를 해주신대요. 그래서 이제 장비도 하고 장비도 세팅하고 막 대본도 이제 첫 방송이니까 정말 열심히 사전 질문도 그쵸. 막 썼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때는 스튜디오가 없어서 이제 이 장비들을 직접 들고 돌아다니면서 녹음을 했어요. 어디로 돌아다니면서요? 이발소, 삼촌 나왔을 때는 이발소에서 녹음도 어머나. 해보고 또 해녀 어머니 나왔을 때는 해녀분 집에서도 녹음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첫 방송할 때 저 엄청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 두 분이, 삼촌 두 분이
너무 베테랑이신 거예요. 저보다 나는 정말 긴장 많이 하고 큐사인 주고 질문도 네. 이렇게 순서대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두 분이서 너무 주거니 막거니 조금 지략패럭했어요. 네, 기자님 이야기였는데 너무 그 흥미진진한 얘기를 주거니 막거니 막 하시고 또 놀랬던 거는 제주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상상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녹음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했죠. 왜냐하면 제주분들은 다 알아듣지만 우리 청취자들은 전국군데 맞아요. 그렇게 이제 중간에 해서 그 제주어를 하시면서 이걸 다시 이렇게 표준어로 바꿔서 설명도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녹음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원래 이게 네. 그 마을에 삼촌들이 정말 네. 이 만담꾼들이 네. 어마어마하게 네.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보다는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네. 출연해 주셨던 분들이 너무 잘해 주셔서 네, 재밌게 했었습니다. 다들 첫방의 기억이 그래도 추억으로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는 거는 네. 확실해 보이네요. 오늘 또 저희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가져오신 물건들이 있다고 네. 이렇게 막 열심히 가지고 오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소개해 주세요. 어떤 물건들이었을까요? 역시 이 라디오하면 또 이 핸드폰. 저희와 함께하는 물건이잖아요. 네. 핸드폰이 되게 오래돼서 낡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게 또 그 약간 세월과 기억을 네. 얘기해 주는 거죠. 진짜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녹음을 할 때 이제 게스트분들이 오시면은 이제 마이크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핸드폰은 네. 이렇게 하는 맞아, 거면 맞아요. 처음에 너무 불편해서 이걸 꼭 껴야 돼 하는데 사실은 또 이걸 끼고 녹음했을 때랑 안 끼고 녹음했을 때 분위기가 되게 달라요. 맞아요. 네. 다르죠. 인증샷을 찍을 때도 나 라디오 녹음했어. 이게 되잖아요. 맞아요. 마이크는 잘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저희도 게스트분들이 네. 인증샷 찍을 때 말할 때는 저 불편해요 이러고 안 끼고 하다가 셀카 찍을 때 이거 갑자기 끼는 거 그래서 이거 찍고 이제 가신 우리 마을 주민들이 꽤 많이 계세요. 맞아요. 네네. 헤드폰 뭐 한 번씩 끼고 뭐 해볼까요? 머리 이거 좀 자루가 많이 떨어집니다. 오래돼서. 근데 이게 또 그거죠. 네. 엄청 포스가 남다르셔서 끼는 순간 우리가 하고 다른데? 강사 선생님 안 껴보신 거 아니에요? 종류가 많아요. 아, 그래요? 우리 선생님 아니에요. 아,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프로 느낌 물씨. 그렇습니까? 네. 약간 방송하는 것처럼 멘트 한마디씩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민이 주인이고, 다시 한 번. 이게. 긴장되셨어. 쓰면 떨린다니까요. 떨려. 주민이 주인이고 주인공인 외도마을 방송. 저는 오늘 방송 진행을 맡은 라이브 소울 강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멘트 너무 좋다. 네, 그리고 네. 멘트가 갑자기 부담이 되는데요. 와들랑 와들랑 소리가 마음을 깨운다. 여러분이 이야기가 주인공이 아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시 할게요. 아, 네, 다시 할게요. 와들랑 와들랑 소리가 마음을 깨운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주인공이 되는 방송 와들랑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연결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미세스 제주 라디오 로사 로디 시작합니다. 와, 오, 정말 세 분 진짜 너무 좋은데요. 와, 청취자 된 것 같은 느낌. 근데 멘트 하실 때 공통점이었던 게 모두 멘트 속에 마을 미디어 소개하시면서 주인공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마을의 주인공이 되는 곳,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곳. 그러니까 이 마을 미디어가 주민분들을 정말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소중한 무대가 되어주는 소중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활동하시면서 어떤 보람 찾던 일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모르시는 분들인데 손잡으면서 좋은 일, 어려운 일 하고 있는 거 아니다. 열심히 해달라. 제주가 사실 칭찬, 동네 어르신, 나이 드신 분들 칭찬이 힘들어요. 맞아요, 또. 자꾸 그렇게 해주는 거 보면 굉장히 고마움이고요. 꽃고딩 카페라는 프로그램은 그 구좌의 하도리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네. 여기에서 나고 자란 고등학생 4명이서 3년 넘게 했던 프로그램이에요. 처음에는 사실 이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쵸. 막 수다 떠는데 한 회, 두 회 녹음할수록 선생님 대본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거는 뭐 믹서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편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알려줘서 1년쯤 지났을 때는 자기들이 이제 아이템도 정하고 편집도 하고 간단한 대본도 써오고 해서 녹음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그 마지막 녹음할 때 저한테 너무 감사했고 즐거웠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서 정말 너무 보람이었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네. 보람차죠. 네. 그리고 우리 또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사실 저희는 미스 스쿨, 뭐 제주 라디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우리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엄마들의 이야기, 육아를 하거나 이제 일을 하면서 육아를 하시는 엄마들의 이야기를 풀 곳이 별로 없었어요. 어디 이야기를 할 곳이 별로 없었는데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같이 함으로써 그거 너무 잘 들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되게 보람찼죠. 와, 네. 맞아요. 모두가 다 아마 그런 좋은 피드백을 받았을 때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죠. 그런 날들도 앞으로도 또 마을 방방곡곡에서 재밌는 이야기들, 소중한 이야기들 널리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실 제주에서 마을 미디어를 하시는 분들이 요새 지금 슬럼프거든요. 좀 침체기인데 오늘 같이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해온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래 또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오늘 좋은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라디오 방송들 같이 녹음했던 것들이 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는 약간 아카이빙처럼 제 기억 속에 남아있고 또 앞으로의 길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너무 즐겁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저희끼리 매일 녹음하다가 이렇게 제주 시내에 나와서 카메라도 많고 조명도 큰 곳에 있는 데서 이렇게 라디오를 녹음해보니까 되게 새로운 경험이고 재밌었고요. 오늘 방송을 계기로 저희도 더 재밌는 방송을 더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어요. 네, 제라썰 아주 재밌게 잘 봤습니다. 사실 저는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네. 정말 현장에서 보는 또 우리 장인정 아나운서의 모습이 달랐어요. 여기서 보는 것도 좋지만 화면에서 보니까 좀 색다른 느낌이었는데 방송하면서 좀 어떠나요, 소감이? 저도 일단 굉장히 공을 들여서 한 만큼 네. 이렇게 또 화면으로 보니까 감회가 남다른데 네. 이 첫 편이 플레이리스트 원 시간이 우리 마을 공동체 미디어를 함께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만나봤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저희 네 명이 다 약간 그 공감대 형성이 잘 됐던 것 같아요.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공감대 형성이 잘 되다 보니까 이야기들이 잘 오고 갔던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총 11편의 플레이리스트가 더 남아있습니다. 모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분들의 소중한 이야기 플레이리스트 안에 담아봤는데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바로 다음 시간에는 제주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의 이야기가 담길 예정입니다. 정말 또 기대되는 작품이 하나 또 나와서 또 한 주를 어떻게 기다리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번 주말에 다양한 문화 행사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내일 토요일에 낭낭문화체험축제라고 해서 이 나무의 소중함, 또 나무를 통한 환경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축제가 조천읍 서늘리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요즘 뭐 기후위기를 넘어서 이제 뭐 정말 이 환경위기에 대한 어떤 중요성들을 많이 강조하고 우리 스스로가 많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축제를 통해서 환경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소식이 있습니다.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제주목관화 일대에서는 버스킹 공연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25일 저녁에는 플라멩코와 국악의 크로스오버 공연이 펼쳐지고요. 26일에는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 또 제주합창단의 웅장한 하모니를 선사한다고 하니까요. 8월 마지막 주말,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주말을 조금 더 낭만적으로 보내보면 어떨까요? 네. 자,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8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잘 마무리하시고 9월을 또 건강하고 행복한 또 시기를 만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